안녕하세요. 사활바둑입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사활여행 함께 떠나보실 텐데요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지금 이 세모 4점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장면에서 이 4점을 살리면서 106점을 찾는 엄청난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이 흙 4점, 이 4점이 위쪽으로 찔러가지고 막을 때 끊어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상전하는 것은 흙일 수가 너무 없어요. 왜냐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흙은 한 수밖에 없고 백은 위쪽과 아래쪽이 두 수씩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되죠.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 쳐서 수를 늘려가자고 하는 것도 팩이 그냥 이었을 때 수가 없습니다. 내 때려도 이어간다면 흙이 수가 너무나 없고요. 자, 흙은 어떤 수를 생각해내야 되냐면요. 지금 이 흙 4점과 반대쪽에 있는 흙 3점, 이 3점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. 자, 여기를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? 이때 백이 막는다면 위쪽을 찔러가지고 찌르면 딱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내 뒷공배를 메우는 것도 젖히는 수가 또 기가 막히죠. 딱 끊는다면은 위쪽을 끊어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은 이어가는 수가 있죠. 흙이 넘어가는 수가 없어요. 젖힌다면 끊어가지고 흙 5점이 잡히게 됩니다. 자, 이제 그렇다면 흙이 연구할 수 있는 수가 몇 수 없어요. 지금 여기에 젖히는 수, 반대쪽에 젖히는 수,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건데 이 젖힘이 똑같은 일선 젖힘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여기를 먼저 젖혀볼게요. 자, 이곳을 젖힐 때 위쪽을 이어간다면 넘어가서 백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장면에서 백은 가만히 막습니다. 그때 흙은 위쪽을 나와서 끊어가는 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 한 점을 따내서 네, 이 일선에 젖힘이 있어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정답은 하나 남았네요. 흙을 살리는 첫 수는 바로 이곳에 젖히는 수였습니다.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. 백이 막았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. 지금 찌르고 딱 끊어간다면 지금 1번이 백한테 엄청난 급소에 차지하고 있죠.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 쳐서 백을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위쪽을 이어도 마찬가지죠. 넘어가고 꽉 이어가면은 백이 잡혔고요. 언뜻 보기엔 젖히는 수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지만 이때 흙은 막는 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. 끊는다면 때려서 잡고 있는다면 위쪽을 뚫어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1번의 묘수로 흙 세모를 살리는 문제였고요. 자, 두 번째 문제로 함께 보시죠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도 흙선 문제이고요. 흙선으로 지금 이 흙 5점, 이 세모 5점을 살려내는 문제인데 이 세모 5점을 살리려면 정말 엄청난 묘수가 필요합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. 자,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 5점, 이 5점이 백집 속에서 아주 묘하게 갇혀 있어요. 언뜻 보면 여기 젖혀가지고 백이 뚫을 때 넘어가면 백이 자충처럼 보이거든요. 왜냐면 끊어갔을 때 흙이 있지 않고 위쪽을 뚫어가는 수가 있어요. 네, 있는다면 때려가지고 만방이고 한 점을 때린다면 위쪽을 끊어가지고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백은 이 장면에서 끊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. 네, 화점을 딱 이어가지고 이으면 단수 쳐서 흙돌이 싹 잡히게 됩니다. 네, 그렇다고 위쪽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수상전하는 것은 그냥 끝내기밖에 안 돼요. 백이 단수 치고 때려갔을 때 이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.
자, 흙은 어떤 수를 연구해야 되냐면요. 뭔가 이 흙돌에 탄력을 주고 105점의 수를 조금 자충을 만들려는 그런 수가 필요합니다. 자, 이곳을 밀어가는 거는 어떨까요? 막을 때 한 번 더 막아가서, 근데 이 역시 흙의 수가 늘지 않았죠. 급소도 못 때렸고요. 젖히고, 네, 쭉 메어갔을 때 이 진행도 실패입니다. 자, 이 문제도 역시 1선에서 묘수를 찾으셔야 돼요. 자, 1선은 지금 총 3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칸도 있고 이쪽 나를자도 있고 이곳에 입구자도 있습니다. 이 3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한 칸, 이곳을 먼저 띄워볼게요. 이 수도 100이 막으면 넘어가서 1번과 3번이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수죠. 단수치면 있고 막으면 이어가지고 100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이 한 칸은 100이 한 칸 뛰는 수가 있어요. 100도 1선의 묘수가 있습니다. 찔른다면 막고 끊을 때 바깥쪽으로 숭 탈출해 버려가지고 이 역시 흙이 잡히게 됩니다. 네, 지금 1번에 한 칸 뛰면 틀렸고요. 그렇다면 옆쪽에 나를 자는 어떨까요? 이 수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수긴 한데 이 역시 100이 막았을 때 별로 수가 늘지 않습니다. 넘어가서 버텨야 되는데 100이 단수치고 바깥쪽에 딱 젖혀가면은 여기서 수가 없어요. 끊는다면 단수쳐서 잡고 막는다면 그때 막아가서 흙에 이 8점이 잡히게 되죠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왔네요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선의 입구자였습니다. 이 입구자가 100의 모양의 수상전의 급소예요. 위쪽을 찍는다면 한 칸을 띄워서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? 끼워서 이어가도 넘어가면은 100을 잡을 수가 있고요. 100도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지금 1번이 묘수를 딱 두어두고 아 이제 잡았다 찌르고 막아서 잡아가자. 네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. 왜냐면 여기서 단수가 있어요. 단수 치면 때려서 흙이 묘수를 뒀지만 잡혔고요. 흙은 이 장면에서도 가만히 막고 막았을 때 그때 침착하게 위쪽을 찔러가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. 네, 이렇게 돼가지고 100을 자충을 만들어서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사활 여행 두 문제 함께 떠나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